변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했습니다. 뭐 얘기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평론 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하기 싫지? 아, 이게 그냥 안 봤어요. 예, 안 봤어요? 예, 진짜 저는 그냥 지금까지 윤석열 기자회견을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예, 연합가 없는 가끔 뭐 연합 나오면 그냥 보고 그러면 아 역시 안 보기 잘했다 그래가지고 뭐 특이한 내용도 없었고 네. 별로 그렇게 알맹이도 없었고 알맹이도 없었고 별로 뭐 논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 말씀 해봐요. 아니 그냥 뭐기서 뭐 뉴라이트에서 떠든 거 그 정도만 했는데 역시 제 생각대로 자기 말이나 그 김태규 말대로 윤석열은 올드라이트고 뉴라이트고 좌파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아, 그때 그냥 그때 자기에게 이 뭐가 이제 유리하냐 이것만 따지는 사람이니까 생각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일정 정도 지도자가 통치 이념이 없으면 완전히 이게 통치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깡통을 앉혀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깡통? 강 기자님은 그래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쨌든 뭐 어제 조국개혁신당하고 개혁신당에서 논평을 잘 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대통령에 대해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참담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뭐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고 미치겠어 정말. 그 소리 들었을 때 국민들은 완전히 꼭 돌아왔을 거예요.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뭐 경찰의 수사 결과 경찰의 외압이 없는 게 다 확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누가 공감을 네. 하겠냐. 그래서 확실히 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참담하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논평이 가장 적합했던 것 같고 네. 또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이 기자회견은 그 여야 그 대표회담 한동훈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만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하기 위해서 아, 그런 거예요? 한동훈한테 더 이상 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가 괜히 거기서 이재명 대표하고 해서 대통령한테 무슨 건의한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하게 아예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그 저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아예 협상의 여지를 봉쇄해 버리려고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급조된 회담이 아닌가. 한동훈이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약간 좀 걱정은 되긴 되는 모양이고요. 거기서 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뭐 제3자 특검법을 한번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하겠다고 합의가 된다든지 네. 아니면 의대 뭐 증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인식을 같이 대통령 듣고 이러면 그 대통령이 스스로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먼저 선수를 먼저? 쳐서 한동훈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언급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 누가.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그 머리만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총만 발달된 거죠. 콘텐츠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배신 때릴까, 누가 또, 요것만 연구하는 게 특수부 검사들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제 조금이라도 쇼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쇼할 수 있는 기회는 줬잖아요. 그 조차도 그냥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과연 한동훈 입장에서는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네. 그래도 좀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오늘 모두 나온 거는 최상병은 채자도 못 꺼낼 것 같고 의사 문제들을 좀 얘기를 이건 여론이 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정도를 좀 꺼낼 것 같은데 근데 방향 자체를 너무 무너뜨려놔서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할 상황이 지났거든요. 이건 한동훈이 떠드는 이재명 대표가 하든 예를 들면 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뭐 1,500명, 1,000명 하자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한동훈 얘기하는 대로 이번엔 2,000명하고 내년엔 유보하자 이걸로 해결되는 선 넘어서서 뭐 별다른 성과는 없을 겁니다. 네, 여야 대표회담이 별다른 성과는 없을 거고 어차피 이제 지난번에 여야 영수회담도 그랬지만 네. 공식적인 이제 회담 들어가기 전에 그 사전에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때 아마 이제 그 한동훈 뭐 이재명 대표 각자가 그날 이 여야 대표 회담 형식이라고 하는 걸 빌려서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실 내부 기자들한테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 네. 윤석열이 굉장히 격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뭔가 여야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여지를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네. 얘기하면 막 격노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러는 그런 거야? 얘기를 꺼내지를 말라고. 왜 그러는 지금은 이제 뭐 한 발만 물러서면 죽는다는 인식을 가질 겁니다.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갔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갔는데도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막 국민이 떠들어왔잖아요. 그럼 난 두 발 후퇴하면은 왜 지금 후퇴하냐, 일찌감치 후퇴하지. 이렇게 되니까 후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짜증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 전에부터 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는데 더 늘었대요? 근데 어쨌든 요즘은 뭐 아예 그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싫어하는 얘기들을 뭐 조금이라도 운이라도 띄우는 것 자체를 네. 뭐 굉장히 그 뭐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한동훈 입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 대표님? 어렵죠. 어렵죠. 네, 이 공간 확보가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아직 윤석열이 3년의 임기 남았기 때문에 이건 이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공간 내밀어주면 못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도 절대 열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당내 입지도 취약하고 또 이제 이 전통적인 보수 세력은 또 보수 세력대로 지금 한동훈을 이제 뒤에서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솔직히 잘못 움직이면 이건 뭐 낙마할 수도 있는 상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밟아버려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서요. 아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신경이 굉장히 쉬일 수밖에 없는 게 그 한동훈 댓글팀 수사를 지금 시작했는데 그 공교롭게 그걸 배당을 이 청담동 술자리 한동훈이 그 고소한 그 네. 사건을 가지고 있는 형사 7분과에 똑같이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형사 7부가 형담동 술자리 사건은 속도를 전혀 안 내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원래는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민사소송이 지금 10월 16일 선고가 잡혔거든요. 네, 그날 결심을 하고. 네, 네. 그 전에 사실은 결심 전에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내서 이거 가짜뉴스로 하고 허위사실로 기소를 해주면 그걸로 네. 민사 재판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의 태도가 거꾸로 그냥 민사 재판 결과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자라고 하는 걸로 오. 기류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청담동 술자리 본인이 민사에서 패소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 자기가 입증을 안 하잖아요. 못하는 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여튼은. 뭐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그 본인이 입증을 안 하든 못하든 이런 상태로 결심까지 갔기 때문에 특별한 검찰에서 추가적인 액션 뭐 그나마 그 이 선고 전에 저희를 기소를 한다면은 이제 그걸 민사재판부에 들이밀면서 이제 네. 형사재판 날 때까지 민사재판 선고를 좀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용산에서 별달리 그렇게 그 없어요. 네, 나도요 그러, 그냥. 왜냐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에 한동훈 댓글팀 수사를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목줄이 잡혀가지고 답답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거의 주목을 하지 않지만 이제 LG 마사의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 친구가 이제 네. 이미 그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다음은 한동훈이다라고 해서 네. 한동훈 대통령 만드는 팀이 있었어요. 그 거기에 그 이 가장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게 LG 마사의 윤관이고. 그 엘지마사의 윤관이 그 조선일보의 그 방씨 3, 4세들하고 굉장히 또 가까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핵심 기둥이나 다름없는데 이 최근에 보면 국세청 검찰이 이 엘지마사의 윤관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방위로 뭐 주식 무슨 조선일보도 요즘 좀 조용하던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목줄이 그 잡힌 이 상태에서 막 함부로 그 용산에 그 머리를 좀 쳐들고 머리를 쳐드는 거는 고사하고 어쨌든 LG 맞다 윤관이라는 사람이 LG가에서 최초로 소송을 불질러버리는 그러니까 LG는 내부 소송이 없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와이프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소송을 네. 질러가지고 LG 지금 인간에서 죽인다고 벼르고 있으니까 한동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별로 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한동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선일보 논조를 보면은 한동을 손 빼는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별로 오늘, 없더라고 얘기가. 오늘 논조는 김문수로 깔았습니다. 오늘. 한동을 버리는 카드로 지금 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 한동훈 같은 사람을 다루는 요령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가 너무 검찰 잘 때 데리고 있는 거야. 있었을 때 하수인으로 써먹은 거를 똑같이 지금 그 이상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의대정원 유해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이 약간 이제 그 자기
그 나름대로의 색깔을 내보려고 하나라고 반기를 좀 드는 척 하더니 네. 완전히 다시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 여야 대표에 되면서도 아예 그 의대 증원 문제는 꺼내지 않는다라고 정신 회담 논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뭐 최상병 얘기 못 꺼내고 의대 증원 얘기 뭐 뭘 그러니까 할 게 없어. 생중계도 안 한다 그러고 말이야. 김건희는 이제 그 디올백 이제 면제부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 문제도 뭐 거의 면제부 발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고속도로도 국토부에 자체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딱 일절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다 딱 그렇죠. 하고 이쪽은 한동훈 잡고 그런 다음에 쫙 다 포진시키고 계엄령 언제든지 때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래 가을에 나와라 뭐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보면. 그래, 특히 이제 검찰의 이제 심우정 총장 그 김건희의 이제 그 오빠하고 김진호하고 뭐 심우고 동창의 심우정 검찰총장을 딱 앉히면은 뭐 법무장관은 뭐 원래도 사실은 이원석을 견제하기 위해서 앉혔던 건데 검찰총장까지 네. 이제 그 김건희 라인에 있는 사람으로 앉혀놓으면은 검찰은 이제 확실히 이제 용산이 장악할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은 더더욱이나 이제 그 검찰의 자기 입김을 불어넣기가 아예 어려워지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들이 검찰의 목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에다가는 글쎄 뭐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